이제 두 점 차가 됐습니다. 양효진 이재영이 뛰어넣습니다. 직접 넘겨요. 이다영의 득점. 16대 13이 됐고요.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. 여전히 서브를 기다립니다. 고엘이 짧아요. 한민경이 오퍼. 한민경도 노루 스파이크 마지막에 돌리면서 때렸습니다. 김다수 선수가 좀 많이 따라갔어요. 예. 빈 공간이 딱 있으니 코스 선택을 잘했어요. 직선 쪽으로 볼을 안쪽으로 가봤죠. 확실히 공간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. 이제 두 점 차가 됐습니다. 양효진 이재영이 뛰어넣습니다. 직접 넘겨요. 이다영의 득점. 16대 13이 됐고요. 1세트의 두 번째. 어떻게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나가리 지금 짧았어요. 황민경 직선 쪽으로 뽑습니다. 그렇죠. 지금처럼 상대가 블로킹이 높을 때는 리시브가 완벽해서 완벽한 플레이가 아니라면 공격수들은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예. 잘 봤죠? 네. 네. 정확하게 멈추를 주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10대 6 노점샷. 김현경 받고 중앙 호이고. 네. 부상 조심해야네요. 그렇죠. 자,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황민경. 했어요. 이게 2단 연결 황현주. 저 수비와 연결까지는 깔끔했지만 또 블로킹에. 네. 지금은 뭐 플레이가 아니고 이단성 공격이었기 때문에 김세영 선수나 황현주 서브. 김현경 이다영 중앙 플레이죠. 이런 플레이 많이 보일 거예요. 거죠. 왜냐면 사이드 쪽에 워낙 강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킹이 모여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. 예. 걸려져 있을 때 이주환 선수나 김세영 계속된 루시아의 서브. 이나 가운데 양효진 자수 됐어요. 넘어가나요? 넘겼어요. 네. 네. 지금 이재영 처리 참 잘했어요. 굉장히 잘해줬어요. 예. 이재영의 마무리도 좋았습니다. 허가 될 줄 알고 약간 떨어진 모습이죠. 예. 내려와서 올립니다. 가운데 양효진 다시 수비가 돼요. 이재영 밀어넣기 살려놓고 반격. 이 공을 넘겨요. 넘겼습니다. 다시 만듭니다. 스파이크. 아, 다시 살려요. 좋아요. 네. 제자리 이재영 집어넣습니다. 도수빈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딩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. 16대 12 한국생명이 넉점을 앞서면서 2세트.